주변 친구들한테 무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좀 그렇게 무시를 했나요? 주제 오빠요. 주제 오빠요. 나 둘이 사귀어요. 썸 타요. 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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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사귀어요. 주제 나와. 안녕하십니까? 예, 예. 놀모대 기획공학과 주우재입니다. 와!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키차이 개설레요. 아, 저... 그러면 놀모대 축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음악 준비됐나요? 와, 짱이야. 하나, 둘, 셋. 오, 대학생 된 기분이야. 응. 음악 주세요. 오! 어떻게 해, 예, 예, 예. 심장 뛰어! 예스! 예스! 가자! 오케이, 우리 놀모대 여러분들 놀 준비 됐습니까? 며칠 준비 됐습니까? 그럼 뛰어! 영원한 뛰어! 노래야. 대박 대박. 시작부터 아주 꾸나합니다. 자, 2024 놀모대 축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놀모대 진행 맡게 된 MC 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What's up? 영순이 영순이. 오케이, 지금 준비 됐습니까? 예. 2024 놀모대 축제 시작. 가겠습니다. 아, 파이팅 좋다. 자, 이렇게 뜻깊은 날에 여러분들께 더욱더 행복을 드리고자 선물을 드리면 좋겠다. 아, 좋아요. 네. 와,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한번 워밍업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갈갈보 게임 한번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카메라, 갈갈포, 가위 내리시고. 나랑 똑같아 지금. 갈갈포, 주먹 내리시고. 나랑 계속 똑같아. 자, 두 분이 남았습니다. 네. 두 분이 남았습니다. 이겼는데. 자, 이제 두 분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좋아요. 두 분 무대 이름 모시겠습니다. 야. 네, 무대 이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해주시죠, 박수로. 선배 화이팅! 자, 두 분이 우리 놀모대 최고의 가위바위보 우승자 여기서 좋습니다. 선정이 됩니다. 먼저 우리 남학생분, 네. 뭐 내실 겁니까? 저 주먹 내겠습니다. 주먹 하겠다. 남자는 주먹! 남자는 역시 주먹이다! 자, 우리, 자, 이에 맞서 다음 학생 뭐 내시겠습니까? 제가 선 남자니까 저도 주먹 냅니다. 둘 다 주먹을 내겠다. 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부가 될 텐데 과연 어떤 결과 나오게 될지. 주먹! 자, 두 싸우지 마시고. 나 남자야! 자, 가위바위보로 나오신 거예요. 자, 싸우지 마시고. 자, 이번 가위바위보 조금 특이합니다. 두 분이 등을 맞대시고 총 3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네네네. 3초 동안 자유롭게 이걸 바꾸시면 되는데 우리 밑에 있는 학생분들은 내 친구가 바꿨으면 좋겠으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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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외쳐주시고 대신 가위, 주먹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최강자 우승자는 누가 될지 갑니다. 가위바위보 바꿔! 3! 바꿔! 가위바위보 바꿔! 3! 바꿔! 바꿔! 1! 바꿔! 바꿔! 이겨! 바꿔! 바꿔! 재석이야! 바꿔! 오! 1! 바꿔! 바꿔!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자 우리 남학생입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꿔! 왜 안 해? 자, 우리 참여하는 두 분. 저 친구는 저거 많이 좀 너무 꼴보기 싫다. 네, 우리 참여한 두 분에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려가시면 저희가 추후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워밍업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우리 또 축제 왔으니까 또 선물 받고 싶잖아요. 네. 나 오늘 꼭 선물 받아야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자, 본인이 선물을 받
과대하는 이유를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분. 전 여기서 제일 막내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전 여기서 제일 돈이 없어요. 무슨 말 하고 있냐? 어저께 일본 여행 가가지고 야야야 나랑 광고 찍었잖아. 얘 외제차 탑니다. 그래요? 얘 외제차 타요. 외제차. 돈이 없는데 외제차를 타요. 카푸어예요. 카푸어다.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네, 바로 옆에 여성분. 네네네.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해서 선물 같아서 선물을 제가 받고 싶어요. 예예예. 하루하루가 감사하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 이상하잖아. 하루하루 감사하는데 선물을 왜 받습니까? 아니 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나온 게 아니야. 안 맞잖아. 논리가 하루하루 선물 아니야. 학생분들 다른 친구를 비난하지 맙시다. 네, 일단은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 혹시 요거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혹시 계십니까? 네, 우리 남학생분. 애가 사십니다. 이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이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애가 세시면 예 드려야죠. 예. 좋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또 놀모대 축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잖아요. 네. 이게 또 학생분들도 함께 하시고 관계자분들도 함께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이 자리를 빌려서 나 솔직히 우리 놀모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다. 멤버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뭐가 좀 불만이었다 하는 게 있으면 무대에서 속마음 고백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올라오시죠. 무대로 올라오시죠. 무대로 올라오시죠. 이거 기회야. 무대로 올라오시죠. 하루하루 감사해서 제 무대로 올라오시고. 사실 하루 감사하지 않잖아.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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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박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주님 반갑습니다. 놀모대를 다니면서 많은 애정이 쌓였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올라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놀모대 다니면서 좀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다는 거를 여기서 증명을 해내고 싶습니다. 진짜? 주변 친구들한테 무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좀 그렇게 무시를 했나요? 주제 오빠요. 주제 오빠요. 아, 둘이 사귀어요. 썸 타요, 썸.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야? 우재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우재님이랑? 오빠는 뭐 좋아할 수도 있고 호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넌 죽어도 아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로 와서는 예, 알겠습니다. 주우재 나와. 주우재 나와.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놀모대 기획공학과 주우재입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키 차이 개 설레요. 한 번만 안아봐요. 키 차이 개 설레. 한 번만 안아봐요. 아, 이거 뭐야? 키 차이 개 설레. 놀모대 고학번들이 많이 오셨군요. 네, 맞아요. 예비역들의 예비역. 예비역들입니다, 예비역. 선배님, 졸업했으면 학교 오지 마세요. 왜 자꾸 끼세요, 축제? 근데 아이가 셋인데 어떻게 MT로 오신 거예요? 아이가 셋인데 어떻게 MT로 오신 거예요? 몰래 왔습니다! 몰래 오셨다! 녹화라 그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진주님이 배틀을 신청하셨으니까 화해의 시간 같죠, 화해의 시간! 무슨 화해를 해, 아니야! 통 한 번만 해, 통! 서로 좋아한단 아니,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의 칭찬 한 마리씩 하죠. 훈훈하게. 칭찬 몇 개.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할 거 없는데. 삐지 주세요, 삐지. 솔직히 진짜 할 거 없는데. 우재 오빠에게. 솔직히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말하는 건데 오빠가 놀면 뭐하니 오고 나서 촬영장 오는 게 즐거워졌어. 촬영장 오는 게 즐거워졌어. 아, 너무 싫어. 뭐야? 이들. 이들 뭐야? 너무 싫어. 이것들. 이게 뭐야? 아, 소름 돋았어.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케미가 돋보이는 그런. 더욱더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네. 자, 이번에는 텐션 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화끈한 게임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나 오늘 놀모대 축제하는데
나의 넘치는 끼를 한번 표현해보겠다. 선착순 세 분. 나가 나가 이미지 나가. 제일 고가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고가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네,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하나만 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둘이 키 차이 아예 안 설레. 우리 남학생부터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서주시고.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남학생.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네. 범죄자 아니세요? 범죄자? 네, 학생들은 절 못 봤을 거예요. 맨날 도서관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법학과 대표로 해서 네. 저희가 다 범생이다. 뭐 앉아서 공부만 한다 그러는데 그냥 오늘 제가 대표로 해서 그걸 좀 깨보시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이런 어떤 범생 이미지를 깨보시고 싶다? 예, 예. 그럼 뭐 어떻게 오늘 하나 무대 하나 보여주셔야죠? 아, 뭐 어떤 거든 전 시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서 해라. 일어나라. 고소하겠습니다. 180 이상 다 고소하겠습니다. 아, 그게 법적으로 고소가 되나요? 네, 됩니다, 됩니다. 아, 되는군요. 네. 난 살았다. 아, 고소합니다. 혹시 고소하려면 어디다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중앙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 이 네네. 서름을 담아서 혹시 랩 한 소절 가능해요? 약간 옷이 복장이 약간 기아 지키리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지키리 렛츠고 아빠 요 쌍디기디기디기랑디기방 망디기디기랑디기랑디기방 야 소리 질러 뭐라는 거야? 소리 안 지르는 사람 내가 고소해! 나 법정 모독이야! 야 소리 안 질러? 소리 질러! 아, 뭐 당기리랑당당 뭐 어떤 곡이었나 어떤 곡이었나 방금? 아 이거는 예 그 사회 저항 정신을 갖고 저항 정신 야 당기리랑이 똑바로 살자 이렇게 살 맞습니다. 야 멋있어. 이게 또 무대 서봤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친구들아 우리 모두 열심히 살자. 파이팅! 네 바쁘가 나와. 젊음을 불태우자. 파이팅! 청바지 청소년 바로 지금. 아, 같은 법학과 학생인가요? 야, 우리 법학과 선배님이시죠? 아, 선배님이시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학과 화이팅! 네! 다 우리 여성분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본인 소개. 오! 오! 무용과 화이팅! 무용과 보여줘! 영문학과. 말도 안 돼. 전반적으로 가늠이 좀 안 되네요 학과들이. 네네. 영문학과. 영문학과 무용과 같지만 영문학과 반전 매력이 있는 안녕하세요 1학년 이미지입니다. 신입생이면은 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됐겠네요. 네 맞아요. 저 오늘 좀 축제가 처음이어가지고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 아까 전에 뭐 사귀시는 분들이 생겼잖아요. 예. 아니야. 아, 제 미래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 설렘이. 저도 학교 생활 좀 잘해볼 생각입니다. 예. 네. 또 영문학과니까 이게 또 영어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계적으로. 네. 부탁합니다. Please. 글로벌. Hi everyone. I'm student. Yes. We are student. I'm very 막내. Yeah. Ah, yeah. Baby. Here, 놀모대 Universe. 놀모대 Universe. Universe. 확실히 듣기는 영어가 아닌 걸 알았어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영문학과고 하지만 제가 한때는 또 아이돌 좀 꿈꿨었어가지고 아~ 네. 약간 제가 여기 있는 남성분들을 한 5초 안에 약간 조금 꼬실 수 있다? 아 진짜요? 네 이런 표정으로 네. 조금 할 수 있다? 근데 대신에 마음에 드시면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아요. 마음에 안 들면 고소입니다. 아 근데 저는 전 자신 있어가지고 우리 미주님의 상큼한 좋아요 네. 댄스 타임 한번 저희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아 근데 나 봤거든. 예, 예, 예. 이경희는 얘는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아니. 미자 봤어. 아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오신 거 같아. 카메라 솔직히
카드. 카드. 아니네 그럴 리가 없어. 아 연못 가이트.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마지막 우리 학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놀모대학교 서커스학과. 서커스학과? 네, 서커스학과. 야, 우리 학교에 서커스학과가 있어? 신설됐어. 아, 내가 봤어, 우리 서커스학과 맞아. 맞아? 법적으로 등록이 됐어. 서커스! 서커스! 서커스를 학교로 인정해! 뭐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뭐 오늘 어떤 서커스 좀 보여주시나요? 서커스의 기본 3요소 중에 하나가 예. 이제 물구나무부터 시작합니다. 물구나무요? 네, 물구나무. 아, 좋아, 좋아, 좋아. 갑자기 물구나무. 네, 선생님 아주 기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틀어야 돼, 음악 틀어야 돼, 이건. 어, 근데 어, 서커스 음악이다. 뭐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어, 서커스 아까 맞아요, 지금. 야, 뭐가 나와요? 아, 짜증나! 그런, 오, 자, 어. 와, 와 손에 땀이 진다. 이게 서커스 할까요? 와, 서커스 할까 맞다, 맞다. 오! 아, 본인도 놀란 것 같은데 지금. 본인도 놀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왜 되지? 라는 느낌이지. 야, 이게 1학기 때 동안 배우는 거야? 커리큘럼 아, 6개월 전에. 1학기 동안. 제가 이 무대에서 처음 성공했을까?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해냈다. 너무 깔끔하게 되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 준규 서커스 아까! 헐레! 정말 놀모대에 다양한 학과가 있군요. 아, 예. 와, 재밌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 조금 아쉽지 않나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이 축제 끝내기 좀 아쉽죠? 예. 이 마지막 남은 여운을 한번 같이 불태워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예. 혹시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좋아. 저는 축제라 하면 내일 없이 뒤 없이 아, 좋아요. 미친 듯이 노는 거라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미칠 준비 됐습니까? 예. 오케이 이 한번 불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MC 서 파이팅! 챔피언 주세요. 오, 두개 본다. 챔피언. 난. 실제로. 신나! 몸 이렇게 약해. 아, MC 섭이 뭐야? 아, 제가 아, 왜 이래? 어, 수많은 숫자 나였지만 이렇게 CO2를 많이 뿌리는 학교 처음 봤어. 아니, 소리 지르는 네가 근데 계속 CO2가 계속 들어오니까 아, 호흡이 안 되네, 호흡이. 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우리 최고의 MC, MC 섭에게 박수! 땡큐! 땡큐! 와 너무 재밌다! 와 너무 재밌다! 네. 마이크를 잡으니까 딴 사람이네. 그러니까. 일정하다 마이크만 잡으면 눈이 들어. 너무 멋있다. 진짜 오랜만에 어떤 또 진행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마음껏 이 이제 축제와 현장을 즐길 수 있어서 그러네. 아 너무 진짜. 좋아요. 야,
뭐 제가 축제 MC를 진행하면서 가장 느낀 점은 축제는 각자 저마다의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학생들에게는 우리 축제는 이래 하는 이런 자부심이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나도 대학 가면 저런 걸 느낄 수 그렇지. 있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 동경, 기대가.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사회인분들께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다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집합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젊음을 뽐내주시고 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MC 섭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